안녕하세요. 도그워치입니다.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 시간을 알려주는 월드타임이라는 기능은 시계 애호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아주 매력적인 기능입니다. 물론 예전에는 정말로 진지한 여행가들을 위한 기능이었겠지만 스마트폰이 있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뭐 감성의 영역인 거죠. 작은 손목 위에서 다른 장소의 시간을 안다는 게 아, 이 얼마나 낭만적인가요? 인정. 알고 보면 사실 저의 취향은 랑에원 타임존 6천만원대 정말이지 깔게 가격밖에 없네요. 파텍 5231 월드타임 8800 뭔가 랑에가 좀 더 나아 보이네요. 저는 오버시즈 월드타임 4천만원대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쓸만하겠네요. 그 밖에 뭐 접근성이 아주 좋은 몽블랑 오르비스 테라룸 2400 푸콘 클래식 월드타이머 1900만원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. 도그워치 구독자분들의 클래스라면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. 어디 뭐 그래도 월급쟁이가 아무 명분 없이 그냥 구매하기에는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. 암튼 뭐 쓸데없이 말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. 어째 좀 제가 대안 좀 드릴까요?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여러분께 저렴한 대안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. 예, 아주 저렴한 대안을 알려드리는 거죠. 36,000원 월드타임.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. 짠! 요런 느낌에 비슷해 보이는 전자시계는 많이 있겠지만 세계 도시의 시간을 한 번에 그것도 지도와 함께 띄워주는 시계는 생각보다 없습니다. 자, 우선 디테일을 설명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세계 도시의 이름과 시간이 표기되고 좌측에 이 깨알 같은 비행기 마크 보이시나요?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도시를 바꾼다거나 내가 지금 있는 홈 도시를 바꾼다거나 뭐 경유하는 제3도시로 바꾼다거나 암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것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래픽 전환 효과와 함께. 근데 36,000원 저만 놀랍나요? 사실은 이게 구매한 지 며칠 안 된 거라 아직 그 특유의 새 시계 설레임 초기 2주 기간 중이었거든요. 참고로 뭐 더 저렴하게 파는 곳도 많습니다. 그냥 대충 인터넷에 모델명으로 검색해서 눈에 보이는 평균가를 알려드린 겁니다. 정확한 모델명은 AE-3000W입니다.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. 케이스, 밴드, 전면 글래스 모두 레진 소재이며 방수는 100m, 무게는 63g으로 아주 가볍고 10년까지 사용할지는 매우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10년 배터리. 중요하진 않지만 5개 알람, 타이머, 스톱워치 등 기본적인 이 카시오 시계스러운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.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시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. 좀 많이 큽니다. 예, 55mm. 꼭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어야 했나. 제가 뭐 손목이 결코 얇은 편이 아닌데 뭐 암튼 엄청 크긴 크네요. 나름대로 큰 거 빼고는 방수도 100m 정도 되고 LED 백라이트도 지속 시간을 두 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 뭐 기능적으로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네요. 총평입니다. 무자비한 크기 때문에 매일 차는 시계로는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독특하긴 해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상당합니다. 화면 전환 효과는 가격을 생각하면 가히 놀라운 수준이고요. 세계 도시를 한 번에 그것도 항시 표시해주고 있다는 이 엄청난 차별점은 실제 월드타임 기능을 사용하기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세계 최강입니다. 다만 확실히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감성은 아닌 것 같네요. 시계가 좀 크면 어떤가요? 36,000원인데.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...좋아요,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. 사랑합니다.